캐나다의 자랑 나이아가라 폭포에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겨울 왕국이라 불리는 캐나다. 이곳에선 진짜 겨울을 만날 수 있다. 눈 속에서 추위를 즐기는 사람들. 대자연의 품에서 여유를 누리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는다. 끝없이 펼쳐지는 순백의 설원. 겨우내 쉼없이 내린 눈은 캐나다만의 특별한 멋과 맛을 만들어낸다. 겨울에 더욱 빛나는 팔색조의 땅. 짜릿하고 흥겨우며 감동이 있고 가슴 뜨거워지는 캐나다의 겨울을 만나보자. 인천에서 출발, 비행기로 10시간을 날아 도착한 캐나다 밴쿠버. 이곳에서 다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4시간을 더 간 후에야 캐나다 토론토를 만날 수 있다. 나는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하기로 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도시 나이아가라 폴스에선 폭포를 하늘에서 바라볼 수 있는 헬리콥터 투어를 할 수 있다. Hello. Hello. Hi. Nice to meet you. And you. This is our first time in Niagara. Yep. First time to have a helicopter ride. Yeah, we're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Yeah, our reason is because it's one of the things on our bucket list, wish things to do list in your life.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어떤 모습일까? 헬기가 뜨자 기분도 날아갈 것만 같다. 한겨울 캐나다의 아름다운 경치가 한눈에 들어온다. 헬리콥터의 비행 거리는 총 27km.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아가라 강의 모습이 보인다.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했던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라는 나이아가라 폭포. 대자연이 빚어낸 험준하고 장엄한 폭포의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다. 이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찬란하고 경이로운 그 모습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15분의 짧은 비행이었지만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강렬한 느낌이었다. 연간 10만 명의 사람들이 헬리콥터 투어를 선택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Yeah, it was absolutely amazing. Really good views, really smooth ride. Yeah, amazing, really good. Can't describe it. It's fantastic. The views were fantastic. 캐나다와 미국 국경 사이에 위치한 나이아가라는 두 개의 폭포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에 속해 있는 폭포를 미국 폭포라 부르는데 폭이 300여 미터, 높이가 56미터에 이른다. 그 옆에 있는 것이 캐나다 폭포. 말발굽 모양을 닮아 말발굽 폭포라고도 불리는 이곳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진짜 명소다.
폭이 미국 폭포의 두 배 가까이 되고 수량도 10배가 넘어 거대함과 웅장미를 선보인다. 사람들이 나야가라 폭포를 미국보다 캐나다 쪽에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 세계에서 연간 2천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찾는 이곳은 관광객을 위한 투어 역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매력이 보인다는 나야가라 폭포. 특히 배를 타고 폭포 일대를 둘러보는 유람선 투어가 인기라는데 겨울에는 운행을 하지 않아 아쉬웠다. 대신 겨울에 나야가라 폭포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밑에서 폭포를 바라보는 것이다. 가까이서 바라본 폭포의 모습은 또 다른 느낌이다. 거대한 물 안개를 헤치며 새들이 허공을 가른다. 한겨울 폭포 주변은 추위로 얼어붙었다. 멋스러우면서 거대한 고드름의 모습이 참으로 장관이다.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이 매혹적인 폭포의 풍경. 나이아가라 폭포가 준 짜릿한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폭포 주변에 있는 나이아가라 온더레이크 지역은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산지로 꼽힌다. 포도나무가 우리를 반긴다. 80% of the grape is water. And then they're only using one drop of nectar per grape to make one bottle of ice wine. So whereas it takes approximately four bunches to make a standard bottle of table wine, which is a 750 milliliter, it takes 40 bunches to make a standard bottle of ice wine, which is only a 375 milliliter. 포도가 자라는데 이상적인 환경과 기후로 와인이 많이 생산되는 이 지역에선 특히나 아이스 와인이 명성을 떨치고 있다. 매년 1월마다 열리는 나이아가라 아이스와인 축제. 아이스와인은 한겨울에 포도를 수확해서 만드는 와인인데 겨울에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수분이 줄어들고 당도가 높아진 포도로만 만들어 일반 와인에 비해 훨씬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Excellent. Very good. Sweet. Good body. Nice nose. Oh my god.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는다는 나이아가라 지역의 아이스 와인, 그 맛은 어떨까? 상큼하면서도 강한 단맛이 인상적이다. 일반적으로 먹는 와인보다 좀 달아요. This one's very good. White wine,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Okay, thank you. Hi, how are you? I'm sure the cup's hot too. Sure.
화이트 아이스 와인의 맛도 궁금했다. 포도 껍질을 제거해서 만든 화이트 아이스 와인. 정성이 몇 배로 들어가 그런지 더 깊고 향기로웠다. 추천해주신 이유가 있네요. 아우, 깔끔해요. 모닥불에 뭔가를 구워 먹는 사람들. 머시멜로우를 구워 와인과 함께 즐기고 있다. This is the first time I've done it in the winter time. Usually it's a summer campfire kind of thing. And it's the first time I've done it in the winter. And with good ice wine, it's perfect. Yeah, perfect. 달콤한 와인과 머시멜로우. 이보다 완벽할 순 없다. No. 축제 현장에선 이 지역만의 특선 요리도 즐길 수 있다. 요리사가 아이스 와인과 궁합이 잘 맞는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고 있다. 돼지고기 바비큐 샌드위치다. So the reason why we're pairing ice wine with something sweet, something savory as opposed to sweet, is because, believe it or not, savory and sweet go very well together. What happens is the saltiness and the savoriness of the food will actually accentuate the fruit characteristics in the ice wine and will help dull down the sweetness. 나이아가라의 명물인 아이스 와인과 요리를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아이스 와인 축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Good. We come here every year for this event. It's a very Michigan, which is about 4 hours from here. It's in the United States, and we come here every year for this ice wine event. And this is one of our favorite venues right here at Rife. 나이아가라 폴스에서 자동차를 타고 블루 마운틴 빌리지로 향했다. 차로 3시간 정도 거리인 이 지역은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을 많이 한다. 캐나다 동부에서 손꼽히는 스키 리조트 지역인 블루 마운틴 빌리지. 수십 개의 크고 작은 호텔과 천혜의 자연이 만들어낸 스키장이 있어 스포츠를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특히나 매년 1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는 천연 설지를 즐길 수 있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겨울 왕국 캐나다에서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는 사람들. 자연 속 다양한 지형 안에서 끝없이 펼쳐진 하얀 눈밭을 달리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이곳에선 스키와 스노보드 외에도 겨울 스포츠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한다. 빌리지 안에 있는 스포츠 센터. 안에 들어서자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바로 눈에 빠지지 않기 위해 신는 신발, 스노우 슈즈다. 스노우 슈즈만 있다면 하얀 설원 위를 걸으며 여유롭게 산책을 할 수 있다. 스노우 슈즈를 신고 눈길을 걷는 것을 스노우 슈잉이라고 하는데 얼어붙은 자연을 거닐며 겨울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스포츠다. So back in history, snowshoes were used by the fur traders. It was a way for them to stay above the snow, and such a wonderful activity that over time, snowshoes.
자연의 평온함을 즐기는 최고의 방법, 스노우슈잉. 하지만 두껍게 쌓인 눈길을 걷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익숙해지기 전까진 중심 잡기도 어렵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힘들다. 얼마나 지났을까? 끈기를 가지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더니 어느새 정상에 가까워졌다. 이곳에선 조지안 베이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한다. 아슬아슬한 느낌의 긴 다리를 건너간다. 저 멀리 깨끗하고 맑은 호수 조지안 베이가 한눈에 들어온다. 25만 개의 호수가 있다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도 물이 가장 맑은 곳으로 알려진 조지안 베이. 푸른 빛을 띠는 호수는 여행자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눈길을 걷는 스노우슈잉은 캐나다의 대자연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해줬다. Really great way to enjoy the weather like this, and the, I guess the snowshoe helps get some traction on the snow, and we don't sink in. So it's just a really nice way to enjoy a vacation. And it feels a bit safer walking on the snow than if you were just in your boots. 스노우쇼잉을 함께 했던 크리스틴이 특별한 곳으로 나를 안내한다. 바로 말목장이다. 이곳에선 겨울 동안 캐나다 숲길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썰매 마차를 운영하고 있다. 말 두 필이 끄는 10인승 썰매. 끝없이 펼쳐지는 순백의 설원은 이곳이 동화책 속인지 현실인지마저 헷갈리게 만든다. 마치 한 장의 그림 엽서 같은 풍경이다. 숲길로 들어서면 그 매력은 더욱 커진다. 하늘을 찌를 듯 빽빽이 들어선 겨울나무가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온다. Very relaxing, very peaceful. Just you're not going really fast, and we're just out in the trees, and it's very relaxing. 썰매 마차를 타고 만나는 고즈넉한 풍경은 가슴벅찬 낭만이었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다. 여행으로 고단해진 몸을 풀기 위해 추천받은 곳은 스칸디네이브 스파다. 노천욕을 즐길 수 있는 스칸디네이브 스파. 추위에 나른해진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엔 이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 Hi. Hi. Hey guys. You made it. Stay cool. Yeah. What's that? Yeah. 영하의 날씨에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기분. 얼른 물속으로 들어갔다. Yeah, and it's really, really healthy for your body after being on the hill all day to come and sit in a hot bath and really relaxes your muscles. 이곳에 자주 온다는 커플, 노천욕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한다. Now we should go in the cold pool to refresh ourselves and then we come back into the hot pool.
Yeah, do you want to go? Okay, you go hot water, cold water, and then back to hot. And supposedly the cold weather isn't supposed to affect you. Yeah, I want to go fast. 가만히 있어도 추운데 이 날씨에 냉탕이라니. Yeah, get him. 번유에 못 이겨 함께 하긴 했지만 정신이 번쩍 든다. Back to the warm. Yeah, back to the warm. 춥다 못해 아프기까지 하다. 진짜 정말 추워요. 다시 돌아온 온탕.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온다. And now you have to sit outside of the water. You must sit outside. And you won't feel the cold. It should feel good. Outside? Yeah. 커플의 말대로 확실히 몸이 편안해진 기분이다. Delicious. 따뜻한 캐나다에서의 밤이 지나간다. 블루마운틴 빌리지를 떠나 향한 곳은 오타와. 캐나다의 수도로 약 88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다. 1800년대 중반에 지어진 국회의사당 건물은 수도 오타와의 당당한 위용을 대변한다. 본관의 중앙에 위치한 평화의 탑은 1차 세계대전 전사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나는 오타와의 역사를 알기 위해 바이타운 박물관으로 향했다. 박물관에는 오타와의 명소인 리도 운하의 역사와 건설 배경에 대해 전시해놨다. 영국 황실 공병대가 진행한 리도 운하 건설은 1826년부터 1832년까지 6년간의 공사로 완공됐다. 공사 당시 말라리아가 창궐해 천여 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한다. 총 길이 202km.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운하인 리도 운하. 1800년대 미국과의 전쟁에 대비해 만들어진 운하는 겨울이면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한다. 스케이트나 설피를 신고 타며 걷는 사람들. 썰매까지 등장했다. 나도 리도 운하를 스케이트를 타고 달려보기로 했다. 스포츠로 즐기는 이도 있지만 사실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한다. 한 가족이 눈에 띄었다. 어디로 가는 건지 물어봤다. We're going home. To work and to go get groceries. Yeah, definitely. Yeah, yeah. It's a good way. I'm really interested in this ice. Oh, yeah, it's very, very thick. Yeah. Very, very thick. Yeah. Well, they work on it. You know, they make sure it's safe to use. So. Okay. Only open maybe a few weeks out of the year, so we have to take advantage of i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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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모차엔 아기가 타고 있다. 낯선 이를 보곤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1년 중 50일이 얼어있다는 운하는 오타와 시민들의 즐거움이자 자랑거리다. 오타와의 밤은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거리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와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영하의 추위도 잊은 채 거리의 활력을 즐기는 사람들. 한바탕 신나는 연주가 펼쳐졌다. 흥겨운 리듬과 빠른 박자에 춤이 절로 나온다. 도시 한가운데선 즐거운 축제가 열렸다. 바로 가티노 겨울 맥주 축제다. 축제장에선 한 장에 우리 돈 800원 정도 하는 쿠폰을 산 뒤 마시고 싶은 맥주를 쿠폰을 내고 마실 수 있다. 수제 맥주로 유명한 캐나다. 그 맛은 어떨지 나도 한번 마셔보기로 했다. 깊은 맛이 매력적이었다. 맛있는 맥주와 사람들의 열정이 있어 더욱 뜨거운 축제의 밤. 캐나다의 겨울은 젊음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 낯선 이방인에게도 환한 웃음으로 함께해주는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나도 즐겁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었다. 모두가 함께했던 이 시간이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다. 캐나다 겨울 여행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것. 바로 윈터루드 축제다. 1979년부터 시작된 이 축제에선 캐나다 겨울의 여러 매력을 만날 수 있다. 다양한 높이의 얼음 미끄럼틀.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즐겁다. 모두가 동심이 된다. 실내 경기장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콜라 히어로 경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다. 5km 구간, 25개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경주하는 콜라 히어로 레이스. 추운 겨울을 이겨내자는 취지로 시작한 이 경주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인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첫 번째 장애물은 큰 통 넘기. 다들 가뿐하게 넘는다. 만약 너무 힘이 들면 그냥 통과해도 된다. 이 경주에서 등수는 의미가 없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 목적이다. 경기장 곳곳을 돌며 다양한 장애물을 넘는다. 하나하나 넘어가는 재미가 꽤 쏠쏠하다. 캐나다 사람들이 겨울을 즐기는 방법. 피하지 말고 즐겨라. 가족,
친구, 동료와 서로 도우며 즐기다 보면 동지애도 생긴다. Thank you. Nicely done. Hey, with injuries and everything. 장애물을 꼭 혼자 힘으로 넘을 필요는 없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처럼 서로 돕고 기대면 된다. 간만의 경주에 전 먹던 힘까지 발휘해본다. 땀이 흐를수록 몸도 개운해지는 기분이다. 실내 장애물까지 통과해야 경주는 끝이 난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참여했다. 다리가 후들거릴 때쯤 드디어 완주에 성공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완주했습니다, 완주! 완주한 사람들의 표정이 무척이나 밝다. 흘린 땀만큼 보람된 시간이었다. 짜릿한 흥분을 뒤로 하고 다음 여정을 위해 기차에 올랐다. 철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캐나다에서는 기차를 이용하면 5일 만에 대륙을 횡단할 수 있다고 한다. 오타와에서 기차로 5시간 30분을 달려가면 퀘벡에 도착한다. 퀘벡의 특산물은 그 유명한 메이플 시럽. 전 세계 생산량의 75%가 퀘벡 지역 단풍나무에서 난다고 한다. 국기에 그려져 있을 만큼 단풍나무는 캐나다의 상징이다. 리차드 씨가 메이플 수액의 추출 과정을 보여주겠다고 한다. 단풍나무에 구멍을 내 나오는 수액을 모아서 만드는 메이플 시럽. 메이플 수액 추출에 가장 좋은 시기는 겨운에 얼었던 단풍나무가 녹는 3월이라고 한다. We use 40 liters of maple water to make 1 liter of maple syrup. We evaporate 39 liters is the water only because the maple sugar tree make the sugar in the summer with the maple leaf. The maple leaf would translate the energy with the, in the sugar. In the springtime, the snow will melt. The snow transform in the water. The water go in the ground. The maple tree will pump the water. The water pass between the bark and the wood to collect the sugar. And when we have the maple water, 모은 수액을 오랫동안 끓이면 메이플 시럽이 완성된다. Maple syrup is ready. 설탕 대신 음식의 재료로 쓰이는 메이플 시럽. 독특한 향과 풍미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곳에선 겨울에 메이플 시럽을 특별하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I put the syrup on the snow and the syrup will frozen and is delicious, is sweet syrup. 차가운 눈 위에서 굳어버린 메이플 시럽을 막대를 꼽아 살살 돌려 감는다. 마치 막대 사탕 같다. And this is for you. Thank you. And this is for me. Quebec, chin chin. This is the best maple syrup. 쫀득쫀득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마치 우리나라의 엿 같기도 하면서 특유의 향이 인상적이었다. Is it good? Ice cream. Very delicious. Yeah. Sweet. When it's sweet, it's good. 얼음에 굴려 먹은 메이플 시럽의 달콤함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다.
캐나다에서 가장 넓은 주 퀘벡. 한 세기가 넘도록 이곳을 지배한 프랑스의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프랑스의 모습을 간직한 곳이다. 18세기에 건설된 퀘벡은 오늘날까지 다수의 요새, 성문, 방어시설이 잘 보존돼 있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퀘벡의 중심 다름 광장에는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다. 바로 퀘벡을 건설한 프랑스의 탐험가 사뮤엘 드 샹플랭의 동상이다. 작은 프랑스라 불리는 퀘벡 시티를 걷다 보면 눈길을 끄는 벽화를 종종 만날 수 있다. 주로 사람들의 일상을 그린 프레스코 벽화다. 퀘벡의 겨울이 너무 추워서 북쪽으로는 창을 내지 않았고 텅 비어있는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벽화의 기원이라고 한다. 5층 높이의 건물 벽면을 가득 채운 이 벽화는 퀘벡의 역사적 인물 16명이 실물 크기로 그려져 있다. 겨울왕국 캐나다답게 퀘벡 역시 축제가 한창이었다. 세계 3대 눈 축제 중 하나이자 캐나다의 대표 겨울 축제인 퀘벡 윈터 카니발. 이 축제를 보기 위해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축제장에서 드넓은 빙판과 이글루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이글루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한 마음에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얼음 낚시를 하는 곳이었다. 이글루 옆, 얼음 낚시를 하기 위해 빙판에 구멍을 뚫는 사람이 보였다.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11도인 퀘벡에선 얼음이 아주 두껍게 얼어붙어 있어 구멍을 뚫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두꺼운 얼음층 밑으로 물이 흐른다. 탁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에 많은 물고기가 산다고 한다. 얼음 구멍 밑으로 낚싯대를 넣기만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존. 물이 너무 탁해서 과연 뭐가 잡힐까 싶었는데 순식간에 고기를 낚아올린다. 연어과에 속하는 물고기 송어다. 계속해서 고기가 올라온다. 별다른 미끼 없이도 이렇게 고기를 잡는 게 신기하다. 고기 잡는 손맛이 얼마나 좋은지 영하의 날씨에 콧물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낚시 삼매경이다. 이것이 존이 겨울을 보내는 방법이다. It's all about doing something in winter to enjoy winter. Otherwise you don't see any benefit of it.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가 썰매 타기. Pick up a toboggan and you go up to the top. So we go about 60 kilometers an hour. Pretty fast. Today it's a nice day to do it. It's very icy. 바닥이 평평하고 긴 썰매.
터보건을 가지고 썰매장에 오른다. 퀘벡에는 터보건을 탈 수 있는 썰매장이 꽤 많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힘차게 달리는 터보건 썰매. 한번 타보면 반드시 또 타게 된다는 신나는 스포츠다. 점점 빨라지는 속도에 비명소리도 커진다. 하지만 스릴 만점. 충족감에 추위는 어느새 저 멀리 날아갔다. 진짜 빨라요. 근데 정말 재밌어요. 캐나다의 겨울을 만끽하는 또 다른 방법, 아이스 호텔에 가본다. 퀘벡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아이스 호텔이 있다. 마치 유리로 만든 것 같은 새하얀 얼음 복도를 통과하니 얼음 미끄럼틀과 얼음 조각들이 보인다. 여기도 저기도 모두가 다 얼음이다. 투명한 얼음은 가벼운 조명에도 아름답게 빛이 난다. 규모도 내부 장식도 엄청난 아이스 호텔. 이곳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How we build the hotel, we start in early December where we make 30,000 tons of snow. Once the snow's prepared, we put 3 feet of snow before we build the hotel. So you're actually standing on 3 feet of snow. Once the molds are put in place, we put the snow on the molds, and within 24 hours, the snow is set. And then a big tractor arrives and pulls out the molds so we can have this structure that we see here without any structure inside. So it's only snow that's standing here. 아이스 호텔의 침실이다. 얼음으로 된 침대 위에 두터운 요가 깔려 있다. 이 가족은 오늘 이곳에서 잘 것이라고 한다. It's very different for us in Brazil because in Brazil it's too hot and there's no possibility to have a hotel like this. And this is your room? 내친 김에 나도 아이스 호텔에서 자보기로 했다. 오늘 내가 머물 방. 차가워 보이는 얼음 침대가 나를 반긴다. 생각보다 춥진 않아요. 네, 춥진 않고 이 바닥도 이렇게 두꺼운 털이 깔려 있어서 차갑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면에 공기가 되게 시원해서 좋아요. 겨울 왕국 캐나다의 마지막 밤이 이렇게 깊어간다. 나는 캐나다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 토론토를 찾았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경제 산업의 제1 도시인 토론토. I... 토론토는 1960년대 후반 캐나다 정부가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선포한 이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면서 캐나다 제1의 도시가 됐다. 겨울이 길고 추운 토론토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하도가 잘 발달돼 있다. 토론토 패스는 지하도가 건물과 건물 사이로 연결돼 있어 여가 생활을 즐기는 데 부족함이 없다.
토론토 고유의 재래시장인 세인트 로렌스 마켓. 과일, 채소, 농산물 등 없는 게 없어 늘 많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이곳에서 꼭 맛봐야 할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주방은 요리가 한창이다. 캐나다의 특산물인 피밀 베이컨으로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다. 직접 구운 동그란 빵 속에 두툼한 베이컨을 채워 만드는 샌드위치. 이곳에서 30년간 판매하고 있는 피밀 베이컨 샌드위치를 맛보기 위해 유명한 인기 셰프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한다. 35 years, every Saturday morning, in winter or summer, rain or shine, we like to come here early Saturday morning because the piemel bacon sandwiches here are the best you're gonna find in all of North America. 그 맛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겨울이면 더욱 매혹적인 풍광으로 여행객을 유혹하는 겨울 왕국 캐나다. 순백의 서론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과 축제를 즐길 수 있기에 캐나다의 겨울은 아름답다.